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원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웨블리 마크6 서비스 리볼버입니다. 아이고, 얜 또 언제 촉촉이야? 웨블리 리볼버는 188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용된 4.55 구경 웨블리탄을 쓰는 중절식 리볼버인데 수차례 개량이 되면서 마크1에서 마크6까지 명칭이 붙었고 오늘 소개할 마크6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제식 권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된 제품이지. 이 총도 꽤 역사가 만만치 않네요. 인기 면에서도 콜트 싱글 액션함이랑 비교해도 만만치 않을까? 맞아요. 인디아나 존스나 배틀필드 같은 게임이나 영화에서도 꽤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은 실총 웨블리 타이틀을 달고 판매를 하고 있어. 물론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윙건사에서 하청 생산을 했지만 웨블리에서 제공한 실총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제품이어서 완벽한 재현도를 자랑한다고 해. 시그 에어랑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거구만. 장전과 발사 과정 그리고 필드 스트립은 실총과 동일하고 오리지널 1915 마킹의 싱글 액션, 더블 액션 작동 방식도 실총과 완전히 동일해. 웨블리 앤 스콧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로 공기총과 펠리건이 주력 상품이지만 웨블리 브랜드로 6mm 방식의 이 제품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4.5mm하고 177 구경도 사용할 수가 있나 보네요. CO2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탄피와 인너바렐 사이즈가 다르게 출시되는 것 같아. 우리는 실버 모델을 가지고 왔지만 이 제품도 풀메탈이어서 굉장히 묵직해. 무게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확실히 실총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실총 사진과 비교해보면 외형의 재현도나 느낌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 각인도 음각으로 재현되어 있어서 조금 더 리얼하지. 그런데 크롬 버전이어서 그런지 거칠게 다듬어진 표면이 그대로 보이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크롬 도금은 전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제품도 전시 마감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반면에 배틀필드 마감 버전은 웨더링된 표면 질감이 꽤 그럴싸한 것 같아. 이렇게 중절식은 처음 보는데 이렇게 꺾이는 게 총기 내구도에는 괜찮아요? 총이 힌지 방식으로 꺾이다 보니 왠지 약해 보이지만 힌지 부위가 굉장히 두텁게 제작되어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된 총인 만큼 구조적인 신뢰도는 꽤 높은 것 같더라고. 리어 사이트 겸 바렐 캐치를 누르면 총이 꺾이면서 탄피가 추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총을 꺾기만 해도 탄피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고 손쉽게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스윙 아웃 방식의 리볼버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른 재장전이 가능한 거지. 스윙 아웃 방식만 보다가 중절식을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빠르게 꺾으면 탄피가 휙 튀어나가는 게 바로 이 중절식의 매력이지. 이 총도 다른 리볼버들처럼 더블 액션이 되는 거죠? 실총처럼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모두 가능한데 더블 액션은 방아쇠 압이 너무 무거워서 싱글 액션 방식이 아니면 집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총도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 실총의 공이 부분에 가스 밸브가 위치해 있는데 격발 시 해머가 이 밸브를 직접 타격하게 돼. 킹함스 싱글 액션 아미처럼 방아쇠를 누른 상태로 해머를 누르게 되면 밸브가 직접 눌러져서 가스가 한 번에 분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에헤이. 실총처럼 실린더 캠 레버 고정 볼트를 풀면 이렇게 실린더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 전장에서 진흙이 묻었거나 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분리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것도 실총 구조 그대로 재현을 잘 했더라고. 간단한 분해로 에어소프트 유지보수로도 꽤 괜찮은 피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CO2 카트리지는 그립에 들어가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홈으로 왼쪽 그립을 살짝 들어주면 분리가 돼. 카트리지를 넣고 랜야드링을 잠그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별도의 도구 없이 카트리지를 교환 하는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쏴봤는데 CO2라 그런지 격발음이 상당하더라고요. 블로백은 안 되지만 발싸움이 커서 쏘는 맛이 꽤 있는 것 같아.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12g CO2 카트리지로 몇 발 정도 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6도, CO2 카트리지의 온도는 23.4도입니다.
이렇게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190발까지 되어 있지만 170발 이후부터는 CO2의 분출량이 굉장히 약해져서 정상 작동 범위는 160발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리볼버 치고는 집탄이 나쁘지 않은데요? 탄도 앞에 비비탄을 장전한 곳과 가스 분출구는 경질의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발열과 분출구의 밀폐가 잘 되어서인지 생각외로 집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호법이 없어서 저는 탄이 뚝 하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m에서도 어쨌든 모니터 타겟 중앙에 다 맞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전하는 맛은 싱글 액션 아미보다 중저식에 한 번에 탁 빼버리는 그런 맛이 또 있는 것 같아. 맞아요. SAA가 숙련된 솜씨로 한 발씩 빼고 장전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누구나 쉽게 좀 호쾌하게 뿌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한 웨블리 리볼버는 전체적인 외형과 작동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총의 기믹을 그대로 재현해서 가지고 놀기도 재밌는 총이고요. 하지만 제품 금액이 낮은 편이 아니어서 쉽게 손이 가기는 어렵지만 시그에어처럼 웨블리에서 제공한 실총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제품이어서 그 만듦새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가 $175 정도이고 국내가는 44만 7천원 정도입니다. 크롬이나 블랙 버전은 표면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배틀필드 피니쉬 버전은 웨더링 자체가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야 이거 탄 주소 봐. 나도 한번 해보게. 앞에 아파. 야!